안녕하세요, 드포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가 2주하고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212 바디빌딩 탑5를 예상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 사전심사에서의 탑6 선수들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선수들 외에도 존 주엣 선수가 파이널에서 합류되었습니다. 사실 212 바디빌딩은 현재 슈퍼스타가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만큼은 2019년 때보다 더욱더 재밌는 흥미 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레이션을 함에 앞서 제 코 상태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할 수 있는 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예상하는 5위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탑5 중에 5위의 선수입니다. 바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했던 숀 클라리다 선수입니다. 155cm에 80kg 남짓의 숀 클라리다 선수는 212 바디빌딩에서 아마 가장 작은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숀 클라리다 선수가 가져온 컨디셔닝과 근육의 모양이 그만큼 하위에 있던 선수들에 비해서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작은 체구의 선수로 비교 심사 때 그 한계가 드러나는 선수이지만 숀 클라리다 선수의 완성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가 지니고 있는 컨디셔닝과 근육의 모양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선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그만큼 숀 클라리다 선수의 완성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숀 클라리다 선수가 올림피아 3위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에 단 한 차례의 프로쇼도 치르지 않고 비시즌을 길게 보냈기 때문에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증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2019년의 숀 클라리다가 타이트한 복부와 100% 날카로운 컨디셔닝을 유지한 채 사이즈를 증량할 수 있다면 분명히 위협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탑5 콜아웃도 무난하게 입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4위에는 클래식 피지크에서 212 바디빌딩으로 전향한 조지 피터슨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020년 템파 프로에서 212 바디빌딩 데뷔전을 가진 조지 피터슨은 정말 눈부신 모습으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데뷔하자마자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서 데뷔전 우승을 치룬 조지 피터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 올림피아 탑3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조지 피터슨을 4위에 위치시킨 이유는 조지 피터슨의 넓은 프레임과 긴 팔과 다리입니다. 템파 프로 라인업의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조지 피터슨에 비해서 크게 키가 작지 않은 선수들이었고 미스터 올림피아 탑 레벨에 공존하고 있는 선수들은 단신의 선수이면서 꽉 찬 매스감을 보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조지 피터슨의 근육의 매스감이나 볼륨감이 절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림피아 탑 레벨의 단신의 선수들이 조지 피터슨만큼의 체중인 212 파운드를 그대로 맞춰왔을 때 조지 피터슨이 과연 그들과 나란히 하여 사이즈적인 면에서 상대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12파운드로 빠르게 증량을 하면서 둔부의 다이어트 상태가 클래식 피지크 때보다 약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212 탑레벨의 선수들의 둔부의 다이어트는 빗살 무늬를 연상케 할 정도로 정말 완벽한 다이어트를 수행해냅니다. 과연 조지 피터슨이 그러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나올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위는 여러분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카말 엘 가그니를 3위로 예상하였습니다. 현재 플렉스 루이스의 드래곤 슬레이어에서 마지막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카말 엘 가그니는 분명히 작년 대비 사이즈를 증량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작년에 카말 엘 가그니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탑5 선수들 중 가장 날카로운 컨디셔닝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말 엘 가그니가 가져왔었던 날카로운 컨디셔닝을 데릭 런스퍼드가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면 카말 엘 가그니가 우승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NPC 뉴스 온라인에 올라온 카말 엘 가그니가 올림피아를 준비하는 포징 연습입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사이즈를 많이 증량한 카말 엘 가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역시 카말 엘 가그니는 작년과 같은 날카로운 컨디셔닝을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두 명의 선수는 한 명은 카말 엘 가그니에 비해서 사이즈나 볼륨감적인 면에서 더욱더 나은 모습을 지니고 있고 또 한 명은 체형적인 면에서 카말 엘 가그니보다 더 나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수는 카말 엘 가그니만큼의 다이어트 수준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말인 즉 완성도와 완벽한 컨디셔닝이 주무기인 카말 엘 가그니가 그보다 사이즈가 크고 체형이 우수한 선수가 동일한 컨디셔닝을 가져왔을 때 충분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러피안 프로를 우승하고 이어지는 UK 그랑프리를 우승하고 그리고 루마니아 프로까지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퀄리파이드를 따낸 앙헬 카데론 선수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앙헬 카데론의 연속적인 프로쇼 우승에도 그의 몸은 전혀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0위라는 성적을 기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 나은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어졌던 3개의 프로쇼를 연속적으로 우승하면서 그 누구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212 바디빌더가 되었습니다.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0위를 했던 선수를 어떻게 탑2로 예상할 수가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앙헬 카데론 선수가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도 탑6 안에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앙헬 카데론 선수는 작년보다 더욱더 커진 사이즈로 무대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강도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말이죠. 앙헬은 앞서 소개한 카말 엘 가그니보다 약 8cm 정도 작은 158cm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2 파운드 97kg을 가득 채워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같은 키의 아마드 아슈카나니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두 번 연속 기록했고 212 파운드를 가득 채워서 나올 수 있는 선수이지만 앙헬 카데론 선수가 지니고 있는 다리 근육의 세퍼레이션은 없습니다. 정말 탱크와도 같은 근육의 사이즈와 두께감, 볼륨감을 동시에 장착하고 프레임도 굉장히 넓습니다. 작은 키이지만 절대 작을 수 없는 넓은 프레임을 지닌 선수입니다. 또한 전면 대퇴 사두 근육에는 빗살 무늬가 자리하고 있고 둔부 역시 완벽한 다이어트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위로 예상하는 이유는 앙헬 카데론 선수의 체형적인 문제입니다. 바디빌더로서 정말 완성도 높은 체형과 두께감 있는 사이즈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지만 그만큼 작은 키이기 때문에 매스감을 안고 가기에는 심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대를 많이 해도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디빌더로서 갖추어야 되는 완벽한 체형을 갖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94년생의 데릭 런스퍼드입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80% 정도의 컨디셔닝으로 2위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00%의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다면 카말 엘 가그니를 상대로 우승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다이어트 문제로 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큰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만큼은 100% 그 이상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링 런스퍼드의 또 하나의 장기라고 하면은 넓고 두텁게 자리 잡고 있는 등 근육입니다. 212 바디빌딩 전체를 아울러 가장 좋은 등 근육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데릭 런스퍼드이기 때문에 이번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00%의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설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포이의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212 바디빌딩 예상 탑5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픈 디비전 탑6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